미미 여고! 안녕하세요. 미미 여고입니다. 미미! 여러분들이 저희 패션 콘텐츠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 옷을 잘 입으니까. 우리 요번에 보그, 엘르, 우먼센스, 루이비통. 저희도 암흑기가 있었답니다. 아, 약간은 미스테이크가 조금 있었죠. 그 시절에 옷을 털어가지고 저희가 안 입는 옷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옷을 가져봤는데 아니 생각보다 뒤지니까 없더라고. 아니 생각보다 없고 나는 그리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런 흑역사 옷들 다 버렸어 웬만하면. 나도 너 줄게. 아니야. 줄게. 아, 괜찮아. 에이 가져가 왜 이래. 진짜 괜찮아. 에이. 아 진짜 괜찮아. 패셔니스타 미미하고도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었다.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옷은 구릴 것 같아. 약간 BTS 느낌의 그런 원피스? 절대 안 입지. 건데 언제 샀냐면 여행의 빛이다. 아 항상 여행 가기 전에 그러니까 평소에 한국에서 잘 안 입는 걸 뭔가 가서 내가 확 꾸미고 놀고 싶은 마음이 들어. 맞아. 보라카이 옷이지. 보라카이 때.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았어. 내가 원래 가져온 거의 대부분이 보라카이 옷이야. 이걸 입을 일이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제 다이어트했으니까 위에를 안 입고 이거. 그때 약간 이런 게 유행이었어. 야 이거 엄청 유행했지. 근데 내가 이걸 다시 입을 일이 있을까? 예뻐. 공주 같고. 땡큐. 이거는 진짜 이상해. 버릴 거야 이거. 이거 뭔데? 꽃무늬 셔츠인데 여기에 리본이 있어. 엄마가 진짜 진짜 신경 써서 애기 유치원 가기 전에 입혀서 리본 묶어서 보내는 느낌이야. 6년 전? 6년? 그때 한창 촬영을 많이 다닐 때여가지고 외국 촬영이 있어서 예쁘려고? 약간 되게 공주같이 보이고 그리고 진행자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엄청 잘 입다가 까마득하게 밑에 깔려있더라고. 뭐야? 하고 그랬더니 이게 있는 거야. 가지실 분? 소타 선배님한테 드릴래? 어때요 이거? 유치원 진짜 엄마가 신경 많이 쓴 것 같아. 유치원. 나 무지개 방범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미미. 다음은 요새 영화 보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땡땡이 재현인데요. 이것도 거의 6년 전이야. 이게 뭐냐면 룸메 친구랑 우리 살백을 입고 싶은 옷을 사자라고 해서 근데 그 당시 이게 되게 예뻐 보였어. 그거를 이렇게 벽에다 걸어놨거든. 근데 그냥 벽 그냥 벽 장식이 됐어. 맞아. 뭐 설명 필요 없죠?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안돼. 아 진짜 미안한데 못 입겠어. 네. 이거는 진짜 괜찮고 너 가지려면 가져도 돼. 뭐 패션 테러리스트로 가져오라고 나한테 가지래. 약간 밑에는 살짝 플레어고요. 위에는 스퀘어 넥이에요. 딱 결혼식 때나 입기에 어디 좋잖아. 그래서 샀단 말이야 문한테물어. 나랑 스퀘어 넥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아 진짜? 아 막 너무 진짜 거짓말하고 소름 끼쳐. 막 그 스퀘어 넥을 입은 내 모습이 소름 끼쳐가지고 내가. 근데 이게 반품하기가 9천 몇백 원 이런 건데 뭐하러 반품을 해. 귀찮잖아. 야 괜찮지? 가주실? 네 김 부장님. 아, 삼성 물건 처리해 주시는데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씨 이게 계속 아이템. 짧지? 이거 진짜 이 화면을 감기잖아. 개짧아 나한테. 근데 진짜 짧지. 근데 이게 무슨 썰이 있냐면 보라카이 도착했을 때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어. 공항 내리기가 개더운 거야.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급하게 갈아입는데 캐리어도 정신없고 공화도 정신없고 우리 막 가이드가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속바지를 못 입은 거야. 공터 같은 데 있었는데 거기서 툭툭툭 걸으면서 하는 말이야. 아 짜증나 패티 깎고겠어. 근데 옷 자체는 괜찮아. 약간 외국에서 입을 법한 느낌의 치마 아니야? 괜찮아. 내 말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기장이 근데 안 짧네. 야 뭐야? 그때 엄청 짧았거든? 근데? 거의 이 정도 느낌이었어. 내 진짜. 나풀나풀 거리는 거에 한턱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롱스커트인데요. 나랑 진짜 안 어울리는 거야. 나 근데 너 이거 입은 거 본 적이 없어. 아마 어디 막 맨날 촬영 가거나 미팅 갔을 때 입었을 거야. 아 진짜? 가져? 네 장롱 속으로? 글쎄. 아 이렇게 입으면 진짜 귀여워. 봄에 이렇게 입고서 사랑해 시간이 흘러도 날 사랑해 세상이 변. 그만. 또 보라카 아이템인데요. 야! 나 보라카에 가기 전에 미쳤었나봐. 그니까. 일명 파인애플 옷. 아니 네 옷 다 괜찮음 솔직히. 맞아? 그때도 거의 한 이 정도 실감하고 그때 노출 좀 심했네 내가. 노트북이야? 왜 그랬을까? 저희 영상 진짜 초반에 보면은 김선우한테 고백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선우의 꽃이라고 제가 입었던 옷인데
이거하고 이렇게 3종 세트 샀는데 원피스 하나는 비스티였거든. 그 친구 줬어. 아. 뭐, 내가 안 입어가지고.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가 그렇게 3종 세트로 사고 되게 마음에 들었던 기억이다. 응. 결혼식에 가려고 다 산 거란 말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진짜 이런 정장 같은 게 없으니까 눈에 보이면 사는 거야 일단. 맞아.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이. 너한테? 어. 이거 사이즈 88인가 그렇거든요. 이거 제가 이거 나중에 드릴게요 여러분. 아, 너무 결혼식에 이런 거 입고 하기 오그라드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너무 작정하고 꼬이고 있어도 너,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이게 3개, 3만 원. 3개에 7만 몇천 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와, 계속, 한번 갈 때마다 이거 원피스 한 번씩 입으면 되겠다. 이러고 샀는데, 7만 원 말렸지? 뭐지? 소개팅 나가시나봐요? 아, 이슬이가 내리는 오늘은. 아, 이게 왜 내가 싫다는지 알겠지? 아, 알겠어. 너무 뭐, 싫어. 모래카락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개싫어. 왜? 그냥 똑같은 모양의 패턴만 다른 건데 진짜 이게 내가 이런 옷을 안 입어서 못 입는 게 아니라 이 옷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냥. 근데 이건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해. 귀여워.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해외여행을 이제 딱 예약을 맞다. 해놨는데 그때 입으려고 제가 지하상가 가다가 이거 사야겠다 해서 만 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건 좀 잘 산 템인 것 같기도 하고. 잘 산 것 같은데? 그치. 취소해. 여름에 아니면 잠옷으로라도 입어도 괜찮은데? 그니까. 취소해. 응, 마음에 들어요. 마치 과일가게 사장님이 입을 법한 그런 옷인데. 근데 너 진짜 기가 내릴걸? 저기 혹시 엠프피세요? 이런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우리의 초이스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 근데 나는 이 영상 댓글 반응이 기대되는 게 뭐냐면은 아 표정 진짜 싫어. 얼굴 딱대 진짜 딱대. 어울리는 걸 마감템이라고 아시죠?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사람들이 아 진짜 그만하다. 이거 진짜 잘못 사셨네요. 요즘에는 저희가 진짜 현명한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쓸데없는 소비 안 하고 네. 여러분들한테 조심해라. 과거의 나에게도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 다짐한다? 아, 옷 그만 사야지 그만 사야지 하는데 매해 매 시즌마다 왜 예쁜 옷이 나온 거야? 내 말이 어이없어. 나 옷 사러 갈래. 나 쇼핑하러 갈래. 안녕. 안녕.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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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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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